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우리 국회 서열상 나경원 원내대표나 안민석 위원장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일 의석수가 적으니까 역시 목사님들이라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독립운동 하시다가 대구 인문사에서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은처에서 고은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덕을 제가 받고 있는데 그 아버님이 살았던 독립운동의 고초를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꽃을 피우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독립운동 후손으로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개명과 개화, 독립, 해방, 그리고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박정화 이사장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드렸듯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욱 정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계가 당면한 문제인 동성애 동성혼 등 여러 문제를 심도 있게 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